누가 현관에다가 라면을 놔뒀지? 이거 천바른 라면인데? 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금이에요, 불금. 지금 밤 12시가 살짝 넘었는데요. 이제 토요일이네요. 오늘 낮에는 신학기 준비물을 사러 쇼핑몰에 갔다 왔는데요.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낮잠을 좀 잤어요. 근데 낮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냥 누워있어도 잠이 안 와요. 그냥 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여기 밑에 닌텐도 스위치를 숨겨두고 몰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요. 제가 좀 허술하게 해서 엄마 아빠에게 많이 들켜요. 오늘은 좀 배고파서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엄마가 주무시는지 아니면 안 주무시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엄마가 자는 안방에 가서 엄마가 주무시는지 확인을 하고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방불 켜줄게요. 제 방불을 켰고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을 열었고요. 지금 일단 네, 거실에는 없고요. 거실에 불을 켜줄게요. 어머. 불을 제가 너무 많이 켜서 불을 너무 많이 켜면은 또 엄마가 깨실 수 있으니까 지금 되게 수 있기 때문에 발소리를 굉장히 작게 내면서 고양이처럼 가줘야 돼요. 지금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네, 여긴데요. 여기가 엄마가 주무시는 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어봐야겠죠? 이러면 소리 나니까. 카톡. 왜 지금 카톡이 오지? 누구지? 엄마. 진짜? 뭐야? 엄마가 지금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안방에 가서 살짝 들어보니까 드라마 소리가 좀 나던데 엄마가 맨날 저한테 자랑하면서 맨날 폰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소리도 나고 또 냄새도 나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카톡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밤에 카톡을 되게 많이 보내요. 졸업하고 나서. 어? 여러분, 지금 친구 두 명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는데요. 거기에 저도 껴도 되지 않을까요? 와, 지금 라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지금 12시 38분인데요. 가서 딱 10분만 라면을 먹고 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먹으면 엄마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제가 딱 10분만 먹고 오는 거예요. 가서 라면도 먹고 좀 얘기도 하고 신나게 놀다 오는 거죠. 아, 갑자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안 들키겠죠? 그럼 빨리 갔다 와야겠어요. 먼저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죠? 고고! 발소리도 나면 안 되니까 양말도 신어줄게요. 나가서 라면을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네, 돈 주머니에 잘 넣어두겠습니다. 저에게 마미손 복면이 있는데요. 마미손 복면을 쓰고 나가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마미손 복면을 이 밤에 쓰고 나가면요 좀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도둑인 줄 아실 것 같아서 네,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나가줄게요. 혹시나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엄마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 불을 최소한으로 틀어줄게요. 됐습니다. 최소한으로 불을 켰고요. 이제 조용히 출구, 이제 현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엄마 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가요.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에서 이제 신발을 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나왔네요. 엄마한테 안 들키겠죠? 안 들키겠다.
간다.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사람이 꽤 많이 보이네요. 차도 되게 많이 지나다니고. 지금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친구들 도착했을까요 지금? 어?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님 왔어? 아니요. 어 너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야 우리 빨리 라면 골라서 먹자. 네. 라면 고르기 전에 일단 삼각김밥을 먼저 사는 건 어떨까? 아 좋은 생각이다. 나 참치마요 먹을게. 나는 베이컨 참치마요가 짱이죠. 난 치킨마요 먹을게. 아 그래? 그래. 짜잔. 우리 김밥도 먹을 거니까 미니컵면 먹는 거 어때? 미니컵면? 어 이거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완전 맛있어. 사이즈가 되게 적당하네요. 그리고 양도 일반 컵라면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야식으로 먹기 딱 좋을 거 같아요. 민우가 우리 뭐 먹을까?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가스오동 가서 먹을게. 맞아 이거 완전 맛있어. 그러면은 이 시원한 해장국 맛은 엄마 아빠한테 드리자. 오케이 오케이. 포장이 되게 예쁘네. 2분조리 미니컵면. 너 왜 귓속말을 하고 그래? 근데 미니컵면이라서 그런지 끓이는 시간이 되게 짧다. 2분. 어떤 거는 3분도 있고 4분도 있던데. 맞아 맞아. 스프를 넣어줍니다. 딱 선을 맞춰서. 이거 진짜 빨리 맞지 않아? 그러니까 미니컵면이라 그런 거 같아. 작아서. 와 진짜 맛있겠다. 건더기도 뭐가 많이 들어있네. 엄마 몰래 라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와 어때? 완전 맛있어. 와 면이 되게 매끄럽다. 매끄럽게 목구멍을 착 넘어가고. 야 가스오동 맛이 진짜 나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완전 맛있지 않냐?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밤에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닐까? 아니야 그냥 맛있는 거 같은데? 너무 맛있어. 이거 김밥이랑 먹으면 완전 맛있어. 아 그래? 같이 어. 먹어볼까? 어떻게 먹을까? 이거를 라면을 먹고 김밥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 아니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짱 맛있다고. 엄마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아 인정. 어디 이거 받아? 누가 하던데? 아, 일단 누군지 보자. 아 우리 하던 일이 발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맞다. 아까 친구들이 카톡 해가지고 잠시 친구들이랑 뭐 얘기 좀 하려고 나왔어요. 얘들아 안녕. 뭐 놔두고 하는 거 없지? 지금 한 친구가 엄마한테 걸려서 갔는데요. 혹시 그 친구가 엄마한테 누구누구 왔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면 저희도 다 죽어요. 근데 지금 간 친구가 쓰레기도 안 치우고 막 쉰 가버렸어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친구 저, 치우지도 않고 하고 국물을 남기고 왔어요. 처참한 흔적들. 아 우리 다 치워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다 치워야 돼. 아 망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안 걸려서 진짜 다행이에요.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는 성공했고요. 이제 엄마 아빠 같이 해장국만 하나 사가지고 집에 조용히 들어갈 거예요. 아 여러분 살짝 받아주고 엄마 몰래 편의점 갔다 오기 제 성공입니다. 딱 10분 정도 늘어났어요. 아 완전 완벽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드린 라면도 잘 사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라면 어떻게 드리지? 드리면 들키잖아요. 괜히 사왔나? 이거 들키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맛있겠다. 오, 이나 이거 2분 만에 다 익어. 오, 벌써 다 익었다. 맛있다. 국물 맛이 어때? 시원하고 칼칼해. 아 좋아. 유나 밤에 편의점 가면 안 돼. 알았지? 알겠어. 근데 맛있지? 양도 적당하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학원 가기 전에 간식으로 먹으면 딱이겠다. 근데 유나 다음부터 밤에 편의점 가지 마. 알았지? 알겠어.